너네가 이런 고기 맛이지 나는 이런 거 맛이냐? 한적한 새벽 도로를 달리며 부부가 오붓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거 사이렌은 졸지 말라고 잠 깨라고. 기사 아저씨도 졸지 말라고. 잠 깨라고. 다정한 담소를 나누던 순간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만 웃고 계십니다. 원래 이렇게 잘 웃으시는 편인가 봐요. 그쵸?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사진 찍을 때는 사진들 많이 안 찍어보셔가지고 막 사진 찍으면 항상 얼굴이 굳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웃는 것도 겨우 찾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뭐 사진 많이 찍어놓을 걸 그런 후회도 많이 했죠. 그날은 부모님이 모처럼 떠난 휴가였습니다. 이게 작년 달력인데 이제 이날이 원래 다음 날 두 분 다 쉬는 날이셔가지고 이제 이날 밤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신 거죠. 2차선을 달리는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시속 189km의 충격. 견인차가 도착한 후 15분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떠났던 가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가 또 다음에는 자기가 뭐 그 이렇게 본넷이 찌그러져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도 최대한 운전을 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다가 뭐 또 다음에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까 이게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망가진 차량. 이 차는 정식 씨가 월급을 모아 부모님께 처음 사드린 선물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드렸다면 지금은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았을까. 자책하는 정식 씨. 아버지가 저 형제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시골 가자고 해서. 근데 그게 아빠가 미안해야 될 일이 아닌데. 어머니와 함께 사고를 당한 정식 씨의 아버지 이영재 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이성을 잃고 질주한 차량에 부딪힌 충격에서 지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오는 거예요?
잠식이 왔어. 그냥 잠식이 왔어. 가만히 앉아 계셔도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조금만 덜컹하면은 강직이 빡 이제 늘어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배가 다 그냥 아프죠. 막 숨을 꽉꽉 막히게 하니까는 그게 좀 힘들어요. 큰 사고 없이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해왔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줄 몰랐습니다. 혼자가 돼버리니까 찹찹한 그런 생각만 들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들고 깝깝해요. 그냥 사고 직후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3일 만에 눈을 뜬 이영재 씨는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6월 초에 찍은 거예요. 사고 나기 얼마 전에? 네, 사고 나기 2주 전에. 잘해준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내를 잃었고 자신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이제는 사진 속의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웃음이 많았어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나중에 진짜 이렇게 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형사 재판에서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열심히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겠냐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그쪽에서 변호사 잘 써가지고 뭐 대충 굴러 넘어가면 5년, 6년 받는 거. 그럴 거면 윤창호법을 왜 만들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럼 윤창호법이 뭐하러 생겼냐. 사람을 뭐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완전 다 병신 만들어서 옆에서 이게 선발이 안 돼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그게 법이냐고요. 지난 2018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창호 씨의 죽음에 분노한 그의 친구들과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께서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함께 외쳤고요. 정부도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게 국민의 염원을 모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또다시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부딪힌 가로등이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가 잠시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밖에서 기다리던 6살 이모군이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운전자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오후 3시 반 대낮인데도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는 조기 축구를 마치고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이의 가족들은 음주운전을 멈춰달라며 절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날 대리가 기사가 도착까지도 했었대요. 그 식당에.
그런데도 그거를 뿌리치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실수냐. 이건 실수가 아니죠. 정말 가해자의 법이 아닌 정말 피해자를 위한 과감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가족들의 고통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뭐 하고노라? 작은 낙고람에 담겨 이제는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 아빠와 엄마는 아직도 성민이의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채 피우지도 못하고 저버린 6살 성민이. 가족들은 더없이 귀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고 남은 가족을 절망에 빠뜨린 음주운전의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고 분노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면 정말 이건 예비살인이에요. 저희가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묻지마 살인인가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윤창 그분이 살아가면서 법을 무기징역까지라는 법을 만들어놨는데 왜 판사들은 그거를 과실로 보고 8년이라는 기준으로 정해놨는지. 과실치사조에는 8년이 가장 높대요. 그 윤창호법은 왜 발의가 되는 건지. 정말 몇 명이 더 죽어야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서 근절하자는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모인 입법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축은 기존보다 처벌의 강도를 높인 위험운전 치사상죄 개정입니다. 다른 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치를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강화된 처벌과 기준. 그렇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곧 3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줄었을까요? 최근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 19,000여 건에서 이듬해에는 감소했지만 2020년 다시 증가했습니다. 단정하긴 이르지만 지속적 감소 추세라고 평가할 순 없습니다. 혹시 법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벌 강화만으로 음주운전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먼저 시사직격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격상되어 온 최근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의 실태를 직격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이른바 원정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집 안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오셨대요? 화성? 아, 거기는 지금 몇 단계예요? 천안까지 술을 드시러 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원정 유흥 같은 비정상적 음주 행태로 생긴 문제는 방역상의 구멍만이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지구입니다. 원정 유흥이 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에는 원정 유흥원 사람들이 종종 확인됩니다. 단속을 해보면 한 20% 정도는 수도권 쪽에서 원정원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밤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주 중인 차량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15분 있다가 측정할게요. 어떻게 단속이 이쪽 순찰 차량에서 이제 신고 복귀 도중에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니까 정차를 시키려고 했더니 정차하지 않고 불응해서 차량이 도주를 해서 순찰 차로 바로 막아서 정차 시킨 다음에 지금 측정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충남에서만 하루 평균 10건 정도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신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만든 비정상적인 음주 행태는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유원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며 낮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한낮인데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인근의 다른 식당과 주점에서도 낮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술 몇 병 정도 드셨어요? 그냥 뭐 더워가지고. 아, 제가 아까 계산하신 데 보니까 5병이던데. 아, 제가 소주 5병 계산하는 거 봤거든요. 잠시만요. 너 술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다 남았거든요. 아니, 여기 집이 왔더라고요. 일단 안 먹으세요. 6시에 그 등면 그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시간이 몰리면은 또 안 잡히고 계속 마냥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좀 사람 심리상 좀 잡히지도 않고. 혹시 사고 날 위험이라는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아, 그런 거 안 하고. 아, 제가 아까 글라스로 드시는 거 봤는데요. 여기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게 아니고 약으로 그냥 옮겨서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말씀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지금 신고합니다. 신고하세요. 신고요. 제작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차량은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음주운전 차량 수배에 나섰습니다. 최근 원정 유흥이나 낮술이 크게 늘자 각 지자체 경찰들은 주야로 음주 단속을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 술 드시고 낮에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낮에도 숙취운전이나 그런 걸로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낮에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보세요. 단속 시작 30분 만에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셨어요? 한 병. 됐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4대점 있고 0.106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몸이 움직인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지만 음주운전의 본질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범죄 재범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연평균 44%에 이릅니다. 끊지 못하는 음주운전 범죄, 사회적 대응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호법의 핵심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징역 3년이 법정형의 하한선이 됩니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내용만 보면 무거운 처벌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윤창호법의 실효성, 즉 정말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이 맞는지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라면 직진 신호가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건 모든 걸 다 무시했다는 얘기지. 술이 취해서. 늦은 밤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승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충돌 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끌려갔고 아들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23살 김민석 씨. 코로나 때문에 군입대를 미루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와서 하면서 이제 들어올 것만 같고 이 녀석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요.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자기 탓인 것만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살 때 내가 도와줬어요. 그게 제일 너무 가슴 아파. 차라리 그때 하지 마 아버지 딱 끊었으면. 그게 제일 후회 돼. 검찰은 가해자를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겁니다. 5년 이상은 나올 줄 알았어, 또.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고 지금 윤창호법이 적용이 돼갖고도 저런가. 오히려 음주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고 그냥 신호위반으로 그 제목을 쳤어. 그러면은 신호위반을 하면서 음주를 했으면 가중이 돼야 되는데 그건 빠져, 음주는 빠져있고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음주가 빠져요? 재판부가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한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술에 취한 경우를 넘어서서 만취된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냈다고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윤창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먼저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이 윤창호법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을 참고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판단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하고 말투 또 보행의 비틀거림 뭐 혈색 그리고 또 눈의 충혈 이런 거 그리고 또 사고가 비정상적이다라는 부분을 종합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한다면 윤창호법 입건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례법에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로 입건합니다.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와 별개로 운전자가 얼마나 취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한 사실이 있잖아요.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있고. 근데 적용이 안 됐다는 게 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2%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3단계 기준 중 중간에 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수치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까? 증거가 될 수가 없나요? 이 사건에서 이렇게 예. 판단한 이유를 물어보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하시네요. 재판부가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이불 헹구는 사진을 보고 눈빛이 비교적 선명해 보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검사가 경찰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경찰은 초기 수사 보고와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하긴 어려웠다 답했습니다. 경찰의 임의적 판단이기에 수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많으면 세네 건씩 음주 사고 교통사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뭐 모든 건에 대해서 예. 다 일일이 또 기억하기 어렵고 쉽게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윤창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에 술이 취한 것은 아니다. 술 때문에 난 사고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법원에서는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창호법 적용 못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 갖죠. 내가 운전해도 괜찮다. 바로 사고와 연관이 되고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건데 근데 술을 먹고 인지 능력이 아예 없고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정도가 돼야 그 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건 있으나 마나 그건 있으나 마나입니다.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거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이고 또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이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보다 엄격해진 기준. 하지만 앞서 본 고 김민석 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윤창호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을까?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현장에서 그 증거들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부터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기준으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총 236건의 판결 중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사건은 약 70%. 그중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은 약 44%였습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이었습니다. 이걸 입증하는 건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판사가 그 상황이 맞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즉 형사재판에서 말하고 있는 10중 8구, 정말 이 사람이 운전이 곤란하게 될 정도까지 음주를 했구나라는 걸 판사에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검사된 입장에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될 정도를 법원에 입증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면 아무리 형량이 정말 100년, 200년, 300년의 형량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형량을 적용할 수는 없죠. 애초에 검사가 윤창호법으로 기소하지 않아 법원이 아예 판단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정기준 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나셨을 때 기억이 나세요? 하나도. 하나도.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딸내미를 데리고 나간 기억도 없어요. 토요일 오전 강남대로 한 가운데에서 딸아이 학원을 데려다주다 당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들과 충돌합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죽지 마. 아빠! 이 사고로 정기준 씨는 안면부에 큰 상해를 입어 3일간 중환자실에 있다 깨어났습니다. 가까스로 깨어난 정기준 씨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대소변 못 가리고 그리고 본인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이름은 얘기는 하는데 본인 나이나 그리고 지금 날짜 뭐 이런 거 전혀 기억 못하고 다른 소리하고 그리고 그날 제일 많이 놀래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 여기, 뭐 여기. 뼈까지 다 보일 정도로 다 찢어졌고 이제 봉합하는 과정에서 외이도가 그래서 없어져서 지금 난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면부 전면이 다 골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수술하고 이게 하악골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쪽을 다 접합 수술해가지고 교합이 다 떠요. 교합이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안 물리니까 이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이게 불기소 이유 통지. 그런데 사라진 것은 피해자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고되고 나서 위험운전 치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증거 불충분.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당연히 음주가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죠. 그리고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도 재판 현장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고 직후 가해자는 사고가 수습되는 50분 동안 순찰차 뒷좌석에 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에 자고 있던 가해자를 흔들어 깨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팔에 경찰이 맞았고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해서 못했고, 그렇지만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처벌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만취와 똑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예, 설명을 들었어요.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대신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음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구했는데 계속 도망갔으니까 수사를 해도 그래서 서초가니까 쫓아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근데 음주 측정 거부하고 지원 경찰관까지 측정하는 경찰관 그때 그 공무집행까지 하고 때렸는데 그게 불기소 났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뭐 법원은 판단할 적이 아예 적이 없는데. 사고 직후 가해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경찰 진술과 음주 측정 거부의 정황도 있었지만 검사는 왜 음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걸까? 음주의 수치만으로 위험자 치사형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서 더해서 조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음주 수치도 특정되지 않았고 도망가려고 했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난 거라서 이게 음주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음주운전과 관련된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떤 행동은 고의성이 있고 어떤 행동은 고의성이 없는지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잠들 정도로 술에 취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운전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증거 불충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증거 불충분에 대한 증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음주 운전 자체가 빠져버리는 거죠. 음주운전 자체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윤창호법 적용, 즉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의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빠져나가는 법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당시 아버지의 큰 부상을 옆에서 목격했던 딸. 미대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 딸은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수업 받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강의실에서 수업 중인데 선생님이 애들 집중하게 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놀래면은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 나고 가쁘게 숨 쉬고 네.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화장실 가서 숨어 있거나 계단에 가서 숨어 있거나. 아 이게 지금 다 드시는 약이에요? 네. 이렇게 많아요? 왜? 정기준 씨는 인지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매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중입니다. 시원한 물을 못 먹어요, 이 사람이. 이 치아 손상돼가지고. 네. 정기준 씨 가족은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고 있어서 음주 측정을 안 한 거는 고의가 아니래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중학생 아들이 아 그럼 나중에 나도 술 마시고 음주 측정하면 자는 척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 망쳐놨어요. 윤창호법이 적용 안 됐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한테만 일어날 거는 아닌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창호법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는 사법부가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법제정 취지를 존중하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재판하겠다 입장을 밝혔지만 개별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의 입증 책임과 절차의 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 조언합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적어도 0.03에서 만약에 사고가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그 피고인이 내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상태였다라는 걸 법원에 입증을 시켜주고 그 구속요건을 좀 세분화시키면 되죠. 음주운전 치사상 1, 0.03에서 0.08까지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량이 이렇다. 0.08 이상이 되면 사고 나면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0.02 이상이면 이렇게 처벌한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음주를 했을 때 그 음주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달리 만들어놨거든요.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바로 그 핵심적인 애매한 요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거리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정형화해서 그것을 경찰, 검찰, 법원 이 세 개 기관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이라고 하는 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예, 앉으시죠. 우리는 윤창호법 제정에 앞장섰던 윤창호 씨의 친구 이영광 씨를 만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부는 차원이 다른 입법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고 형량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윤창호법 원래 취지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술 마시고 사람을 죽였는데 윤창호법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윤창호법이 어렵게 제정이 됐는데 정작 음주운전에는 적용이 안 되는 현실들이 좀 답답하다는 네. 말씀이죠? 네. 뭔가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제시를 해서 이게 누가 봐도 술 취한 사람이고 윤창호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적용이 돼서 뭐 그냥 집행유예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보완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실형률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더 많이 선고한 거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각심, 위험하다 하는데 법원의 선고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를 봐도 그 통계 경향이 확연합니다. 2.6%밖에 상향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너무 가볍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최근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음주운전이 너무 쉽고 안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단죄의 도구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강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윤창호법을 만든다는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음주운전을 해서 그 결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가중처벌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라는 게 입법 취지인데 지금 윤창호법은 그렇게 입법 취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될 정도 여기에 공백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도로교통특례법으로 가는 허다한 경우가 발생을 하니 죄명을 좀 바꾸자. 그러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음주운전치사상으로 바꾸고, 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좀 세밀한 촘촘한 좀 구속요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윤창호법, 그 시작은 한 청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떼 같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음주운전을 반드시 근절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여 입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의 재정만큼이나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시행 3년이 다가오는 윤창호법,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다 치밀한 증거 수집도 필요합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왜 내 가족의 죽음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 이 문장을 외치던 정의로운 청년 고 윤창호 씨. 마지막으로 시사 직격은 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호소했던 국민청원의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